무장은 보자. 이건 무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 아리치 ET, ET 두발. 그 다음에 암남스키죠. 그 다음에 ER도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발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상치일 것 같아요. 아, 이제 손가락 꼬이겠다. ET 두발, 암남스키 두발, 그 다음에 ER 두발. V17은 추가 연료 탱크는 없죠. 얘는 그냥 연료 탱크가 능력한지, 뭐, 사실 뭐, 필요성을 못 느끼긴 합니다. 뭐야? 어, 뭐야? 중소기업 겸 수둔. 수둔.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펙상으로는 제일 좋아 보이는 암남스키. 50G 암남스키. 보여드리죠. ER. 아, 위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77 다음에 ER이면 안 되거든요. ER 다음에 77 해야 되거든요. 위치를 암남하고 ER하고 자리를 반대로 해야 되겠다. 레이더 쫓게 되나? 아, 쫓게는 안 되네. BW0. 레이더는 똑같은데요. 그대로야. 진짜 저것만 바뀐 것 같아요. 야, 칵핏에 조금 전자장비 이런 거만 좀 바뀌었나 봐. 그럼 뭐 그대로야. 별 차이 안 나네요. PD 해도 BWS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업그레이드 아니고 역그레이드입니다. 예. 맞을지도. 자, 일단 암남스키 스펙은 177이죠. 제일 밑에. 예, 50G 유도시간 90초. 마하사 최고속도. 어리칠 ER의 스펙은 두 번째 줄인데 35G지만 최고속도 15.8이고 유도시간 60초. 사거리는 어리칠 ER이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자, 제가 한번 하나 보여드리죠, 여러분들. 에드온이죠. 50km. 지금 저기서는 암남 쏜다고 까불 거거든요. 암남 쏘는 바보들 제가 어리칠 ER로 한번 조져줄게요. 제가 보여드리지. 좀 삐져나오네. 없나? 아, 여기 앞에 있네. 오케이. 삐져나와. 아니, 이거 예, 그치. 존엄. 자, 보세요. 까부는 애들. 예, 제가 따끔하게 혼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암남스키 어리칠 ER은 아직도 킹정이다. 까불지마. 신에게는 어리칠 ER이 있습니다. 어디서? 암남 따위 대도만 미사일. 야, 제대로 쫓아가. 그렇지. 이젠 암남스키 필요한데. 암남스키 니가 필요해. 멀어지면 ET인데. ET. 어, 미사일 소리. 예. 아니, 좀 앞으로 그 대놓고 들어온 애가 없어. 그런 애들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 그치. 좁으면 나왔다. 끝났다. 예. 예. 공항님 나왔다. 끝났네. 강제라군 크기는요, 아, 크기나 사거리 9km일 건데, 9km. 한번 해볼게요. 강제라군. 보자. 강제라군 크기 10km. 강제라군 크기 요거 10km. 위로 길게 되는 거 요거요. 이거. 아, 이거 크기 조절 안 됩니다. 이게 전자장비는 똑같아요. 소프트웨어가 개선됐지 전자장비는 똑같다더라고요. 그래서 SM 미그 29 SMT처럼 그렇게 안 돼요. 똑같아. 그러니까 수입7 SM에 와도 레이더 이슈는 똑같을 것 같아요. 딱히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레이더 이슈는 조금 얇아졌어요. 똑같지 않나? 똑같은데. 딱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왔다. 그렇지. 있다니까. 야, 잡아봐. 미사일인가, 이거?
아유, 락을 못 잡아. 여러분, 락 못 잡는 건 똑같습니다. 아까 F15 탈 때하고도 너무 달라. 이게 너무 달라. 똑같아. 저 암남송 같은데, 암남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빔기동하면 되고, 암남 자체가 부스터 런타임이 짧아가지고 그냥 날아오는 방향 반대로만 날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같은 방향으로 날면 탑재시일 경우 5km 내지 않으면 안 죽을 것 같아. 초음속으로 날고 있으면 5km 내에서 같은 방향으로 쏘지 않으면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독파보다 조금 사거리 더 길다, 이런 느낌. 독파보다 사거리 조금 더 길다, 이런 느낌. 암남스키 한번 써볼까요? 얼칠칠 암남스키 던져놓는 거지 뭐. 암남스키 부스터 런타임 보자. 쭈어, 제법 긴데? 아, 넌 아니네요. 끝났어. 암남스키 날아가고 있고요. 죽었죠. 죽어내고 하나 오지. 끝기 맞죠? 그냥 아군이 잡을 것 같은데. 보고 아군이 못 잡으면 속게. 아, 잡네요. 그죠? 이거 하나 더 있죠. 오케이. 암남스키. 이건 NPC일 겁니다. 한 발 쐈습니다. NPC 어떻게 잡는지 봅시다. 어, 이거는 사람인데. 큰일 났다. 어, 라곤이 안 돼! 아, 뭐, 야, 방금 뭐야? 아, 됐죠. 암남스키 어떻게 됐지? 아, 보지를 못했다. 죽였나요? 아, 죽였네. 예, 암남스키는 죽였네요. 그러니까 레이더 이슈는 여전합니다. 레이더 안 구린 거는 여전해요. 자, ER입니다, ER. ER입니다, ER. 이안 이한테 안 준다. 내가 다 먹을 거다. 아이, 뺏겼다. 어, 이펙트 그래픽 이펙트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뭔가 그죠? 폭파 터질 때 이펙트가 조금 다른데. 뭔가 좀 다른데 느낌이. 갑시다. ET 두발. 오케이, ET 두발. 이 팀의 적외선 레이더로 바꾸고요. 강제라고 모두. 오케이. 건들지 마라. 확 죽여버린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선 유도로 해가지고 라곤 잘 안 잡히면 적외선으로 잡고 나서 IR 레이더로 바꾸세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PD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적외선으로 우선 잡고 난 다음에, 예, 일반 탐지, 그 펄스 도플러 레이더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잘 잡힙니다. 알겠어. 아, 너 같으면 하겠냐고.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아군이든 적군이든 난 무조건 잡아버릴 거야. 일단 쏴버려. 몰라. 누가 죽든 죽겠지. 오케이. 아쉽게도 적군이 죽었네요. 예, 그쵸. 미사일 날아가는 소리 휙! 이렇게 바뀌었죠. 아무튼 보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남이나 미카, 뭐 암남스키고 나발이고 사거리가 그래 안 길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km 내외죠. 10km 내외. 마주보면 한 15km,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면 한 5km. 어, 그러니까 10km에서 와리가리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피닉스 날아오는데 난 무적의 암남이니까 죽여야지. 안 돼. 피닉스 맞고 죽어요. 숲에 날아오는데 내가 먼저 죽여야지. 안 돼. 숲에 맞고 죽어요. 예. 그거 감안하세요. 예.